박경규가 황 선장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. 1월 13일 방송된 채널A 너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 3 이하 도시어부 3 에서는 브랜뉴 뮤직의 수장 라이머 데이식스 보은과 함께 전남 완도 참돔 방어 부시리 낚시 대결이 펼쳐졌다. 이날 제작진은 지난번 참돔 대전에서 황금 배지를 빼앗긴 황 선장에게 이번에 방어 참돔을 30마리 넘게 잡으면 황금 배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. 반면 황 선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조건을 걸어야 했다. 그는 완도가 전복과 김이 유명하잖아. 전 스태프들에게 나 제가 드리겠다고 선언했다. 스태프가 100명인 상황에도 자신감을 보였다. 이에 이경규는 나는 황 선장 인격, 실력감 믿는다며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황 선장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. 이어 이경규는 황 선장은 내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유일한 선장이라고 신뢰가 바탕이 된 이유를 밝혀 웃음을 안겼다. 또한 100kg 다 잡지 못하면 내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채우겠다라고 의리 있는 모습까지 보였다. 한편 이경규 딸인 배우 이혜리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FC 소속 축구선수 김영찬과 결혼했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팟 K-Art